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등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한 뒤 아무런 말도 없으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백성의 요청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 전과 후 우리의 상태 등 깊이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됩시다.